늦은 점심을 먹으러 윌리엄스버그로 넘어왔어요. 배고파. 도착했습니다. 도착. 맛있겠다. 음식 시키고 40분 만에 나왔어. 언니는 니꾸 우동. 맛있겠다. 나는 템푸라 우동. 국물부터 먹어볼까? 난 여기야. 벌써 약간 빈티지 냄새다. 오! 언니 뭐야? 셔츠? 이런 거 예쁜데? 9시 42분. 원래 10시 반에 끝나는 수업인데 오늘은 첫 수업이어서 확실히 좀 일찍 끝났어요. 확실히 개강한 게 실감이 나네요, 이제. 저는 내일 오전에도 수업이 있어서 씻고 자보겠습니다. 안녕. 오늘은 개강하고 첫 수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. 손도 풀고 그러려고 왔습니다.
last time and take order? Mm-hmm. Yes, from A. So it's ending. One, two, one. Mm. 오늘은 아침에 잠깐 이케아에 왔어요. 저희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가구랑 전신 거울 이런 거를 좀 보러 왔어요. 너무 오랜만인데? 그치? 예쁘다, 그치? 핫팩은 그냥 진짜 이렇게 핫팩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렇게? 이렇게? 그냥 핫팩은 핫팩대로. 저런 핫팩을 그냥 화장대로 쓰면 안 되나? 저기 한번 가보자. 둘 다 앉아서 못 일어나는 중. 지금 전신 거울을 보고 있는데 스탠드형을 살지 이런 거를 살지 고민이에요 지금. 이런 것도 괜찮네. 이거 인테리어도 괜찮을 것 같다. 예쁘네. 밤에 하면 예쁘긴 하겠다.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거 마음에 드네. 겨울에 이렇게 꾸미면 진짜 예쁠 것 같아, 티테이블. 오늘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에 버터랑 야채 볶음이랑 해서 먹을게요. 근데 넘치지 않게 조심해. 왜냐면 까득이거든? 아, 날씨 너무 좋다 진짜. 오늘 방금 토요일 오전 레슨을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. 않고 딱 니트 하나 입기 너무 좋은 날씨. 여기서 먹자 그냥. 뭐야? 이렇게 이탈리안 소스네. 소스 뿌자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는데?